배 빵빵해졌어? 사료도 배불리 먹었겠다. 소화도 시킬 겸 루이와 놀아주는 남자 보호자. 그런데 턱은 우리가 극기 훈련 수준인데요. 뭐야, 벌써 끝났어? 여기서 지칠 녀석이 아니죠. 새나게 제작진, 오늘 제대로 임자 만났습니다. 나 포기를 모르는 개지. 한번 시작하면 끝장을 보는 루이에게 두 손 두 발 다 든 제작진. 6개월 차 프렌치 불독의 에너지를 감당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야, 이러다 우리가 먼저 방전되겠어요. 막 이렇게 막 몇 시간 놀아줬다가 막 사람들 같은 경우는 막 한 시간 정도 쉬어야지 이제 충전이 되잖아요. 충전 기간이 배터리가 짧더라고요. 딱 5분 딱 자고 일어나면 갑자기 막 벽 긁고 있고 막 밥 먹으면 바로 다시 돌아오고. 네, 그런 게 이제 좀 당황스럽죠. 막 너무 이제 에너지가 폭발하니까 아기 때라서 그렇지. 지금도 쉬질 않고 있어. 쉬는 거?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요? 아, 네, 보이셨어요. 흥분도가 높아가지고 주체를 잘 못해요. 예, 네, 한번 이렇게 하면 기다려만 잘하고. 흥분이는 하는데 기다려서도 해요? 아, 어렸을 때부터 기다려만 교육시켜가지고 프렌치 불독은 남들에 비해서 기간지가 짧아서 숨쉴 그 많이 놀아주고 나서 흥분도가 높아지면 위험하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기다려 교육은 열심히 시켰어요. 예, 네, 다른 건 안 해도 되니까 이거는 중요한 것 같아서. 네, 또 이뤘어요. 아니. 루이, 기다려. 오, 이렇게 얌전할 때도 있네요. 손. 아유, 잘했어. 근데 기다려라, 한 30초 해야겠어. 기다려. 1, 2, 3, 4. 기다려. 아, 이게 잘. 너 진짜 그렇게 했는데 창피하게. 알았어, 됐어, 먹어, 됐어. 그런데 소화시키려다가 배만 더 불리는 격 아닌가요? 아, 빵빵해요. 결국 최후의 카드를 꺼내든 보호자. 에너지 해소와 소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데 산책만 한 게 없죠. 일로 와봐. 산책이라면 루이도 충분히 만족하지 않을까요? 엄마 나가네, 가봐. 가자. 옳지, 옳지. 그런데 반응이 어째. 루일라. 가봐야지. 루야. 옳지. 대체 뭐가 문제인지 자꾸만 앉아버리는 녀석. 뛰어노는 거라면 사족을 모습던 모습과는 달라도 너무 다른데요. 우리가 알던 루이가 맞나요? 자, 할 수 있어? 아, 그래. 이제 태어난 지 6개월이나 됐는데 산책할 줄 알아야지. 가자. 루야. 엉덩이에 자석을 붙인 것도 아니고 루이 마음은 알다가도 모르겠네요. 집에서는 약간 너무 활발하고 막 정신이 막 없을 정도로 막 그런 아이인데 이제 산책 같은 거 나가면 그런 모습이 아예 다 사라지고 그냥 소심해지죠, 아이가. 무서워서 못 나가는 것 같은데. 아니면 처음에 목줄이 불편했어 갖고 아니면 그게 계속 그래서 안 나가는 건지. 계단 못 내려가잖아. 오씨. 아니야, 저리로 가자. 네. 혹시 줄이 문제인가 싶어 사용하던 목줄을 가슴줄로도 교체해봤지만 산책만 나오면 여전히 움직일 생각을 안 한다는 루이. 약간 이런 하네스나 목줄 차면 바보가 고장나요. 그런데 그때 오빠? 보호자의 말에 자극이라도 받은 걸까요? 조심스레 발을 떼는데요. 아이고, 잘 걷는가 싶더니 다시 바닥과 한몸이 된 녀석. 기다려주는 것 외엔 선택의 여지가 없네요.
간식 없는 있나 없나 확인하는 것 같네. 빨라. 안쓰러워 죽겠어. 좀 움직여봐. 응? 가장 멀리 나가본 길은 어디까지? 여기요. 여기요. 여기 어디? 여기 앞에. 한번 안고 가볼까요? 네, 한번 가볼까요? 엉덩이 무겁기로는 따라올 개가 없다는 루이. 새로운 장소면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싶어 자리를 이동해 보는데요. 과연 회심의 작전이 통할까요? 루이? 아빠 저 풀 좋아한다고. 강아지들이 소화가 안 좋을 때 뭐 풀을 먹는다더라고. 일로 와봐. 저로 가봐. 풀 말고. 싫어. 걷기 싫다고. 급기야 줄까지 물어뜯는 녀석. 가자. 아이 쪼여 쪼여 물. 물고 있어 빼줘. 어? 아이고. 결국 토까지 하고 마는데요. 돌발 상황에 보호자들도 당황스럽긴 마찬가지. 정녕 루이에게 산책은 무리인 걸까요? 저희는 진짜 막 같이 산책하고 뛰어놀고 싶고 이러는데 그게 안 돼서.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이제 건강상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이제 지금은 그렇게 뚱뚱한 편이 아니지만 나중에 엄청 컸을 때 뚱뚱해질 수도 있고 지금 성장기라서 괜찮지만 그래서 산책을 안 하게 된다면 그 또 건강상의 문제가 생길까 봐 그런 걱정을 진짜 많이 하죠 요즘에. 궁둥이 까매졌어. 좀 발바닥이 좀. 궁둥이 까매. 하도 앉아 있어가지고. 다른 말로는 산책 갔다 하면 발톱 깎는데 엉덩이 뒤에 다 꼬라가지고. 뒷자리가 다 더러워요. 산책은 실패하고 힘은 배로 들고 이게 무슨 짓인가 싶습니다. 일로 와봐. 이게 하네스를 차고 좀 움직이는 연습을 좀 더 해봐야 할까? 일로 와봐. 움직이겠지? 혹시 엄청난 활동량을 보였던 집에서라면 산책 교육이 좀 더 수월하지 않을지 신락 같은 희망을 걸어보는 남자 보호자. 목줄 하나 줘봐. 방? 목줄은 어디다 쓰게요? 자, 우리 이제 루이랑 아빠는 같이 산책 연습을 한 거야. 오빠도 내걸로 간다고? 그럼 당연하지. 멀쩡한 두 다리 놔두고 왜 사족 보행을 해요? 오케이. 보호자는 반려견의 거울이라 믿으며 응? 같이 걸어보기로 하는데요. 내려가, 내려가. 루이가 잘 보고 배울 수 있을까요? 잠시 망설이는가 싶던 그때. 그렇지. 그렇지. 야, 이거 진짜 효과가 있는 건가요? 그렇지, 일로 와. 일로 와. 이쪽으로 가자. 이쪽으로. 일로 와. 하지만. 일로 와. 일로 와. 단 1회 만에 무참히 끝나버린 산책 교육. 야, 우리 보호자님 참 애쓰시는데 안타깝습니다. 일로 와. 일로 와. 하네스 입으면 잘 고장나? 포기. 빨리 포기하는 것도 답이죠. 한번 하루 정도를 목줄을 채우고 한번 생활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때는 그냥 저렇게 그때는 좀 더 어렸을 텐데 가만히 있더라고 하루 종일. 보호자는 루이의 산책을 위해 안 해본 방법이 없을 정도인데요. 산책 같은 거 조언했을 때도 막 펄이 우아라 아니면 다른 강아지랑 하면 잘한다. 근데 도움이는 안 되더라고요. 해보신 적 있으세요 다른 강아지랑? 아 해본 적 있죠. 그 카톡방 사람들한테 부탁을 해서 한번 오늘 저랑 산책해 주시겠어요? 이러면 같이 왔었는데 막 호신탄탄하게 아 줄을 못 잡아서 그러시네요. 제가 잡을게요 딱 하고서 그 다음에 잡았는데 똑같더라고요. 심지어 먹을 거라면 물불 안 가리고 달려들던 녀석이 간식의 유혹에도 시큰둥한 반응. 설사 걷는다 해도 다섯 걸음 이상 걷지 않으니 보호자들도 루이의 행동이 의문일 따름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발톱 깎아. 응, 발톱 깎아. 아이고 잘한다. 잘하지?
너의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라고 이런 것들. 사실 산책하면 발도 잘 안 깎잖아요. 아 그렇죠. 다 갈리니까. 루이의 넘치는 에너지 때문에 발톱 깎는 일도 쉽지 않네요. 한번 맞은 기억 있어. 그래도 발톱은 잘라주면 그만. 부부는 또 다른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요게 지금 먹고 있는 게 똥이거든요. 산책 거부에 이어 식분증까지. 오면은 흔적은 있는데 똥이 없었어요. 이건 배변 판에 싸놓고서 먹고 있는 거고. 또 이제 유튜브 이런 데서 찾아보니까 이제 그 강아지 똥 먹는 걸 식곤증이 나였나? 그것도 산책을 하면 많이 고쳐진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게 다 산책 같으니까 이게 진짜 안쓰러워요. 진짜 이렇게 체력이 좋은데 맨날 집에만 이렇게 틀어박혀 있어야 되는 게 이제 주말에 한 번씩 이제 그래서 애견 카페를 가주면 진짜 막 4-5시간씩 막 한 번도 안 쉬고 뛰어놀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산책을 했으면 좋겠어요. 원래 제가 듣기로는 식욕이 센 아이들이 교육이 정말 잘 된다고 들었는데 줄어드는 게 너무 많으니까. 지금 오늘 저희가 듣기로는 네. 진짜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네. 이제 의심병이 생겼어요. 산책도 그 사람들 말하는 게 아닌 것 같아가지고 유튜브에 이렇게 쳐보면 산책할 수 있는 게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다 틀리더라고요. 나 이제 로망이 있거든요. 이제 여름에 이제 딱 근육질 몸매잖아요. 저희 루이가 딱 크면 얼마나 근육질이 변하겠어요. 그러면 저랑 같이 딱 산책하러 가서 산에 가서 같이 산수장에서 딱 운동도 하고. 일단 저희랑 할 수 있는 게 많아지니까 그러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정말 유능하고 대단하신 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산책 좀 잘하게 할 수 있고 또 흥분 도를 좀 낮춰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려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궂은 날씨에도 루이를 위해 먼 걸음한 설쌤. 안녕하세요. 아이고, 이게 너 어디까지 나오니? 빨리 들어와.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들어가시죠. 엄청 귀엽다. 아, 또 이렇게 귀엽다고 해주니 큰 영광입니다. 잠시만요. 좀 앉아서 인사를 좀 한번 해볼까, 루이야? 어? 정신이 없어. 강아지 냄새가 많이 나? 너무 귀여운데? 너 되게 특이하게 생겼다, 색깔이랑. 어? 네, 제가 한 귀여움 하거든요. 야, 어떡해. 어? 어떡해, 너 좀. 조금만 진정해봐. 아, 네, 이것도 살짝 고민인 게 하루 종일 그러니까. 하루 종일 걸어는 이유도 있을 거예요. 루이가 이걸 이렇게 하루 종일 이렇게 하는 이유도 있을 거라서 우리가 그것도 한번 같이 말씀 나누면서 네네. 이유도 찾아봐야 되고 이제 영상 보면서 네네. 말씀 나눠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설쌤, 영상 보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웬만한 성인도 감당하기 힘들었던 견생 6개월 차 루이의 에너지. 에너지가 엄청 많죠? 아, 엄청 많죠. 그렇죠. 지금 봐도 저는 이제 제일 처음 만나면 아이들이 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봐요. 그러니까 강아지들도 가지고 있는 그런 성향들이 있는데 우선은 그걸 알아야 되거든요. 제가 봤을 땐 불안이나 이런 게 많진 않아 보이고요. 호기심이 엄청 많고 에너지가 엄청 많은 친구. 그래서 지금 딱 단편적으로만 봤을 때는 사람으로 보면 약간 파워 2 같은 애. 그쵸? 네. 우선 단편적으로 봤을 땐 그래요. 네. 에너지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제 저는 집에서 하루 종일 포근을 해주고 그럼 힘드니까 네. 산책을 시키고 싶어서 그런 로망도 있고 같이 하는. 네. 항상 매일 같이 나가긴 하는데 이제 항상 문턱에서 이제 못 가니까. 오. 네, 거기서 포기를 하는 거죠. 이거 완전 반전이죠. 파워 2인 아이가 산책할 때 밖에 안, 막 지금 잘 안 걷고 안 나가려고 한다. 완전 반전인 상태라서 영상을 보면서 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신나게 잘 놀다가도 산책할 기미만 보이면 곧바로 자리에 주저앉곤 했는데요. 하네스 찰 때는 좀 어때 해요? 아, 끈은 많이 물더라고요, 진짜.
전에 목줄은 불편해서 바꾼 거거든요. 일반 목줄은 좀 불편해서? 네. 계속 이렇게 긁길래 바꿔서 하네스로 바꾼 상태고. 우선은 얘기할 게 좀 많을 것 같은데 딱 저 장면만 봐서 느껴지는 거 없으세요? 겁이 난다? 근데 아까 제가 들어올 때 딱 느꼈는데 자기가 문 밖으로 그냥 뛰어나왔거든요? 네, 맞아요. 즐겁게 막 웃으면서 뛰어나왔어요. 그때의 표정과 지금의 표정이? 달라요. 그러면 저는 보통 밖을 나갈 때 두려워하는 아이들을 두 가지 유형으로 봐요. 첫 번째, 그냥 진짜 밖이 무서운 애들. 두 번째는 나 이거 너무 불편해. 나 이거 너무 싫어, 어색해. 이것 때문에 불안해. 가 있는데 루이는 분명히 첫 번째에 하네스랑 줄을 하지 않았을 때는 잘 나왔던 아이니까 네. 두 번째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두 번째도 또 한번 고려해봐야 될 게 있어요. 하네스 자체가 싫으냐, 내가 뭔가 연결되어 있는 이 줄이 싫으냐. 이런 걸 우리가 조금 더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우여곡절 끝에 밖에 나와도 한결같이 산책을 거부했던 루이. 저럴 때 보통 어떻게 하셨어요? 안 움직인다. 이제 간식으로 유도했죠. 오, 잘하셨는데요? 그러면 움직여요? 움직여 먹고 다시 앉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게 또 먹고 싶을 때 와서 먹고 앉을까봐 습관이 될까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그런 거 신경 쓸 때가 아니에요. 무조건 긍정적으로 연결시켜줘야 돼요. 지금 루이가 싫어하는 상황과 좋은 것을 계속 연결시켜서 이게 싫었던 게 아니라 재밌고 좋은 거였구나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게 가장 최우선이에요. 저 같으면 어떻게 하냐면 어렸을 때 밥 먹는 거 좋아하잖아요. 네네. 지금도 좋아하잖아요. 네네. 저는 밥 먹기 전에 항상 하네스 채우고 밥 먹이고 밥 다 먹으면 하네스 풀러줘요. 포상 같은 그런 느낌? 그렇죠. 그냥 일상생활에 녹아들게 해줘야 돼요. 아이고. 하지만 보호자들의 노력이 무색하게 산책 도중 원인모를 토까지 했던 루이. 혹시 건강 이상이나 스트레스의 신호는 아니었을까요? 밖에 나갔을 때 저렇게 토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밖에서 토는 처음이었어요. 저는 두 번째 왔어요. 그리고 너무 빨리 먹어도 그러니까 먹고 나서 다 안 내려간 상태에서 운동을 해도 저런 식으로 이거는 이제 구토라기보다는 우리가 영어로는 리걸지테이션, 역류라고 보죠. 아, 역류. 위에 거의 다 내려가지도 않은 상태, 아직 막 식도에 있는 상태에서 나온 거예요. 조금 기다려줘야 돼요, 아직은. 먹자마자는 너무 흥분시키면 바로 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씹지도 않고 먹죠? 네. 우선 다행인 거는 강아지들은 그렇게 많이 씹는 동물은 아니에요. 딱 보면 이빨의 차이에서 느껴져요. 많이 씹는 동물들은 이빨이 평평합니다. 그래서 초식 동물들 중에 소, 말 이런 애들 보면 이빨이 다 평평해요. 우리 어금니처럼 생겼어요. 육식 동물들 보면 고기를 찢어서 조금 씹다 삼키는 동물들이죠. 네. 그래서 이빨이 평평하지 않고 뾰족뾰족해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이빨 보면 다 산처럼 생겼죠. 그리고 다행히도 그런 특성에 맞게 사료들도 대부분 안 씹고 삼켜도 잘 소화가 되게 만들어져 있어요. 하나 이제 힘들 것 같은 것 중에 하나는 루이는 아마 선천적으로 되게 식욕을 많이 타고났을 가능성도 있다. 아, 엄청나요. 네, 프렌치 불독 중에 그런 친구들이 좀 있는데 먹는 걸 되게 좋아하는, 그냥 내가 태어날 때부터 유전적으로 먹는 걸 되게 좋아하는 아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식탐도 만만치 않았던 녀석. 문제는 그 식탐이 사료와 간식에 국한되지 않았다는 점이었는데요. 식분증 있구나. 아, 지접수한 것 같아, 저거. 그냥 말리고 싶은데 너무 막 급하게 말리면 또 더 먹으려고 그래서 원래 그걸 찾아봤어요. 식분증이 있으면 그 이렇게 패드에다가 똥이랑 간식을 넣고 구분을 시키는 걸 해주래요. 누가요? 그 동영상 찾아봤을 때. 이것도 원인부터 봐야죠. 그 사람들은 원인도 모를 거예요. 식분증 왜 생길까요? 영양. 아니 우선 첫 번째, 원래 걔는 똥을 먹을 수 있어요. 맞아, 그렇다. 약간
처음 나왔을 때 이게 김도 모락모락 났고 하니까 뭐 사료랑 비슷하다. 네. 뭐... 사료 때문에 냄새가 괜찮다 그러다. 어 맞아요. 그런 것도 있고 실제로 아프리카에 있는 그런 초기 늑대에서 개로의 초기 분화종들은 똥을 되게 잘 먹어요. 아... 뭐 그런 유전자들이 이제 조금 남아있는 아이들은 똥에 대한 관심이 더 많을 수 있어요. 이게 나쁘고 싫은 게 아니라 나한테 영양분을 충분히 충족시켜줄 수 있는 그런 먹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펫샵이나 이런 데 출신들이 조금 더 똥을 먹는 경우들이 많아요. 어렸을 때 밥을 충분히 줄까요, 거기서? 안 줘. 불려서 이만큼 주더라고요. 왜냐면 빨리 크면 안 팔려요. 우리나라는 작은 강아지를 선호하고요. 빨리 크면 너무 클 것 같아 그러면서 분양을 안 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적게 줘요. 그러면 난 배가 고파요? 좁은 공간이에요? 내가 먹을 걸 찾아 나갈 수도 없는 상황이죠? 똥이 있네? 먹기 시작해요. 괜찮네? 습관이 돼요. 그러면 계속 가지게 되는 경우들도 많아요. 우선 변을 먹는다고 너무 크게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뭐 예를 들어서 뭐 기생충이 있다거나 그러면 문제인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줘야 되는 관리들을 다 해줬다라고 한다면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성장이 다 끝나고 나면 아무래도 식욕이 조금 줄고요. 연구 결과로 봤을 땐 1년령 이후에 저절로 사라지는 경우가 한 50%. 아 제가 이제 강아지를 처음 데리고 오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주저들은 게 많고 막 본 게 많아가지고 이게 맞나 아닌가 궁금한 게 많아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네, 뭐 사실 초보 보호자님이라 더 궁금한 거 많으실 거고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도 진짜 썰이 많고 전 국민이 전문가인 쪽이 반려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더 잘못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 제가 한번 오늘 제대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반려견에 대한 낭설을 바로잡는 시간, 이름하여 설쌤에게 물어보살. 이번 기회에 진실을 가능할 거예요. 나 두 번 말하네. 저희 루이가 이제 곧 수술을 할 예정인데 네. 이제 수술하면 좀 에너지가 줄어들고 그냥 먹는 걸로 와서 살이 많이 찐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사실인가? 아,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되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중성화 수술을 하면 근데 이제 식욕이 높아질 수는 있어요. 아... 똑같이 먹었는데 예전보다 살이 더 찔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식욕이 높아지니까 더 달라고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더 주다 보면 살이 찔 수 있는. 그리고 에너지가 줄어들고 막 이런 거는? 네. 아닙니다. 야, 속이 후련하네요. 자, 다음 질문은요? 또 하나 강아지가 산책중 풀을 뜯어먹는 이유가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장이 안 좋아서라고 하는데 그게 맞는 건가요? 아, 아니구나. 아, 나 절실히 믿었는데. 아, 예전에는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속이 불편하고 이런 아이들이 더 풀을 많이 먹는 것 같다. 막 구토를 유발하기 위해서 풀을 먹는다. 막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없던 얘기는 아니에요, 이건. 네. 그런데 최근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걔도 풀 뜯어 먹을 수 있다. 그냥 먹는 거다? 네. 그냥 궁금하고 그래서 그냥 먹을 수 있다. 강아지들은 입이 손이잖아요. 네. 다 입에 넣어봐요. 아까도 보면 우리 비닐, 뭐 테이프 이런 거 다 입에 넣어보고 있잖아요. 네. 지금 그럴 나이기도 하고. 자기 이빨도 먹더라고요. 네, 맞아요. 다리에서 똥으로 막 나오고 그래요. 네. 이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네. 강아지 10분증은 산책을 자주 해주면 고쳐지나요? 산책 만병통치약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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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절대 아무 상관없어요. 네. 산책을 통해서 야외 배변을 유도하고 얘가 먹고 싶어도 줄이 달린 상태에서 우리가 빨리 치워버린다라면 그걸 못하게 막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산책으로 고쳐지는 게 아니라 산책으로 관리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훨씬 좋아요. 우리가 관리적으로 오늘도 안 먹게 하고 내일도 안 먹게 하고 내일 모레도 안 먹게 하면 글피 안 먹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또 그 다음날 안 먹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봤을 때 우선은 산책을 즐겁게 좀 만들어준다라고 하면 식분증에 대한 것도 관리적으로 그 습관을 좀 끊어봐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운동 좋아하시니까 당연히 또 산책해야죠. 그러면 얘는 되게 행복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럼 이제 한번 솔루션을 시작해보시죠. 네.
궁금증도 해결했으니 이제 본격 솔루션에 돌입해볼까요? 저희 이제 솔루션을 한번 시작을 해볼 건데요. 우선은 원래 차던 하네스 차고 반응을 좀 한번 볼게요, 실내에서. 사용하던 가슴줄을 채운 후 루이의 반응을 살핍니다. 볼게요. 그러네. 아까 같은 표정이나 지금 표정을 봐도 하품, 스트레스 시그널. 아... 네. 졸리지 않은데 하품을 한다는 건 스트레스 시그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이제 가장 먼저 느껴지는 거는 하네스 했을 때 불편함을 느낀다. 이게 지금 보여요. 확실히 달라요. 네. 우리 루이 기도가 어디까지 되어 있냐면요. 지금 여기까지가 기도예요. 여기. 엄청 기네. 여기. 근데 지금 이 줄이 어디에 있어요? 여기 기도. 네, 이쪽. 우리로 보면 여기를 누르고 있는 거예요. 불편할 만했겠다. 엄청 불편했었구나. 그래서 지금 한번 데리고 와서 풀어볼게요. 풀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표정도 달라졌죠? 아, 그러네. 웃네. 네. 이거 장난감으로 인식하는 거거든? 아니, 지금은 그냥 다 깨물고 싶은 거고 지금 이게 더 좋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테스트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 하네스는 이 목 쪽을 최대한 자극하지 않는 하네스예요. 이걸 먼저 한번 좀 채워볼게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편해하는 느낌이 있는 거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기도의 자극이 적은 새로운 가슴줄을 채웠을 땐 루이가 잘 적응할까요? 제한이 있네. 아, 지금도 하품하죠? 진짜 뺐을 때 안 하는 거를 지금 꼈을 때는 바로 하죠? 네. 신기하다. 좀 불편해. 지금 하네스가 지금 자기 몸에 이렇게 아까보다 난 것 같아요, 근데. 네. 원래 쓰던 하네스보다 얘가 조금 더 나은 느낌은 있어요. 조금 기다려보죠. 그래서 그중에 지금 다 불편은 할 텐데 그중에 그나마 나은 거를 가지고 우리가 연습을 시작을 할 거예요. 네. 약간의 불편함은 있지만 공에는 가능한 녀석. 옳지. 오케이. 얘는 이 정도. 자. 풀어보고 이번에는 목줄인데 조금 편한 목줄로 해봤어요. 이게 안 찬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는 목줄이거든요. 네네. 자. 이게 당겨지면 쪼여지고 평소에 그냥 있을 때는 이렇게 늘어나요. 그래서 이 상태로 이거 우리가 마틴게일 목줄이라고 하는데 마틴게일 목줄을 하고 한번 조금 반응을 볼게요. 처음보다는 확실히 활동량이 늘어난 느낌인데요. 아까 이걸 했을 땐 계속 앉는 모습이 나타났었거든요. 오케이, 오케이. 이것도 그래도 하품이 바로, 차면 하품이 바로 나와. 많이 움직이긴 한다, 이거 진짜보다. 두 번째, 세 번째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좋을 것 같은데 느낌이 어때요?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요? 바로 전에 하네스가 이게 조금 더 그쵸? 저도 지금 목줄이 조금 더 편해하는 것 같은데 이게 줄이 달렸을 때 조금 다르거든요, 또. 둘 다 채우고 연습을 좀 하고 네. 그 다음에 줄을 달고 좀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한번 차보자. 자, 아우 뭘 계속 이렇게 주렁주렁 차는 거예요? 내가 무슨 잡상인도 아니고 왜 자꾸 그러시는 거예요, 설사? 나 두 번 말 안 한다. 자, 우리 아까 가장 처음에 우선은 특별한 교육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뭐 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었죠? 밥 먹기 전에. 네. 지금 오늘 밥 조금만 해서 네. 한번 줘볼게요. 네. 지금 이렇게 우리 채웠을 때 가장 이건 타이밍이 중요해요. 그래서 항상 채우자마자 밥을 좀 주고 다 먹으면 풀어주는 거예요. 네. 네. 여기 여는 모습 보여주면 안 되는데. 저리 가봐, 있어봐. 한번 잡아주세요, 거기. 네, 그 정도만 주세요. 네, 바로 먹게 하고. 아우, 빠르다. 좀 빠져줄게요. 다 먹으면 바로 풀어줄 거예요. 줄은 잠시 잊어버린 것 같은데요? 설거지 중이야. 오케이, 다 먹었죠? 바로 풀어주세요, 이제. 오케이. 이런 식으로 우선은 평상시에는 목줄과 하네스에 대한 조금 더 긍정적인 감정을 먼저 만드는 거. 네. 이거를 가장 우리가 특별한 교육 시간이 아니라 꾸준히 해주는 거고요. 이게 또 줄이 달려졌을 때 또 다를 수 있거든요. 이번에는 리드 줄을 연결한 채 교육을 진행해 봅니다. 기다려. 옳지. 줄은 계속 이렇게 연결시켜 놓을 거예요. 텐션 없이. 네. 옳지. 줄 당김이 없으니 곧잘 뛰는 루이.
이제 조금 일어나 볼게요. 저 일어날게요. 이제 줄을 잡을 거예요. 이제 이게 싫을 거예요. 줄이 들리잖아요. 네. 뭔가 좀 느낌이 이상할 거예요. 지금은 줄을 드는데 안 당겨지게 요 안에서 한번 돌아볼 거예요. 간식을 던져주고 네. 루이가 가는 대로 당겨지지 않게 그냥 쫓아다녀 볼 거예요. 자, 이걸 한번 해보실까요? 줄을 하고 루이의 거부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를 나누어 차근차근 진행합니다. 네, 한번 해볼까요? 그렇죠. 현재까지는 대성공! 옳지. 이제는 조금씩은 편한 감정도 생기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실내에서 할 건데 이거는 리시텐션 교육이에요. 네. 일부러 한번 통 땡기고 칭찬해 줄 거예요. 아... 보통 강아지들은 땡겨지는 곳의 반대 방향으로 가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을 끌고 다니는 거예요. 많은 아이들이. 그러면 땡기고 땡겨지는 방향으로 다가오면 이쪽 방향에서 간식을 주는 것도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아하, 드디어 난관에 봉착한 건가요? 이제 땡기기 시작하니까 다시 한번 부드럽게 당겨보는데요. 옳지. 네, 이런 식으로 리시가 땡겨지는 느낌에 대해서 나쁜 감정을 가지지 않게. 옳지. 우선 이걸 먼저 한번 해볼게요. 네. 과연 루이가 잘 움직여줄까요? 일로. 옳지. 네, 좋아요. 한 번 안 하면 조금 기다려주세요. 아, 네. 일로. 옳지. 네, 좋아요. 역시 천재견인가? 일로. 일로. 옳지. 방금 너무 좋았어요.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계속 연습을 해야 돼요. 네. 뭔가 당기고 크게 유도도 안 했는데 이걸 신호로 알고 이쪽으로 왔더니 칭찬받는다. 아... 네. 오케이. 우리 이렇게 이런 것들을 밖에 가서도 한번 이제 해볼 거예요. 네. 지금 그리고 또 하나 딱 한번 해보죠. 저희 그냥 조금 다른 거 연습하는 동안 줄을 그냥 이렇게 내려놓고 자기 스스로 움직이게 할 거예요. 지금 이렇게. 네. 좀 익숙해지게. 그때 긴 줄 썼는데 좀 안 된다라고 하셨잖아요. 이거 우선은 불법이에요. 근데 5m 줄 자체를 쓰는 게 불법은 아니고요. 네. 줄이 2m 이상으로 넘어가게 하는 게 불법인 거예요. 그래서 우선 이건 써도 되기는 해요. 네. 근데 이걸 잘 쓰려면 우리가 이걸 쓰는 가장 큰 목표는 줄이 당겨지는 느낌을 좀 밖에 나갔을 때 최소화, 처음에는 좀 최소화 시켜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줄 잡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네. 보시면 저는 손등을 하늘로 보게 잡아요, 항상. 네. 그럼 이렇게 한번 내가 갈 수 있는 정도의 몸 가면 이 상태에서는 손등과 손등이 이렇게 가서 여기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쭉 가면 다음번에는 손바닥과 이게 만나는 것처럼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엔 다시 손등, 손바닥, 손등, 손바닥. 그러면 이렇게 팔자로 딱 걸리는 게 아니라 스르르르 풀릴 수 있는 모습이 돼요. 자, 한번 해보실게요. 약간 매듭법 같다. 그렇죠. 네. 네. 그렇죠. 네. 그렇죠. 3, 그리고. 그렇죠. 그리고 제가 루인데 제가 당겨볼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루이한테 최대한 자유를 주면서 연습을 해보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아, 신기하다. 한번 가볼까요? 이제 밖에 한번 나가서 루이랑 실전을 한번 해볼게요. 악천후를 피해 공원에서 진행된 산책 솔루션. 날씨는 좋지 않아도 예감은 좋은데요. 밖에서도 좀 차근차근히 한번 해볼 거예요. 저희가 우선은 공원에서 허락을 받고 여기 지금 저희만 있으니까 야외에서 줄이 달려있는 상태에서도 좀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한번 연습을 해볼 거예요. 일명 응아개 훈련, 똥개 훈련이에요. 아. 네, 왔다 갔다 한번 시켜볼 거예요. 네. 한번 저쪽으로 가보세요. 제가 중간에서 줄을 잡고 따라다녀 볼게요. 지금 이 상황에서 불러보세요. 루이, 송. 어라? 루이야, 너 지금 이러기 있기 없기? 송루이, 가자. 루이 가자. 송루이. 모두를 애간장 태우던 그때 드디어 보호자를 향해 직진. 좋아요. 아유. 네, 좋아요. 반대편. 루이, 라.
이젠 1초의 망설임도 없는 모습이죠. 루이 가보자. 루이. 옳지. 자, 이제 제가 여기 앉아 있을 테니까 네. 제가 하는 역할을 한번 해보세요. 네. 여기. 보호자가 직접 줄을 잡아보는데요. 이때 주의사항도 있답니다. 지금 귀나 이런 데 줄 걸리는 건 싫어. 한번 이렇게 안 올 때 네. 줄이 루이 뒤쪽으로 가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조금 더 잘 움직일 거예요. 루이. 루이야. 저기 루이. 다시. 옳지. 잘한다. 어느새 산책줄까지 완벽 적응한 루이. 돼지 토끼처럼 폴짝폴짝 뛰는 걸 보니 별명 한번 참 잘 지었네요. 루이의 첫 산책 성공을 축하하듯 맑게 갠 하늘. 와, 얘 봐, 어떡해. 자, 만약에 이제 이런 데서 우리가 그냥 계속 따라만 다니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네네. 만약에 조금 위험한 순간이다, 그러면 방향을 한번 바꿔볼게요. 네. 우리 배웠던 거 아까. 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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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와.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게 훨씬 좋아요. 네. 가자! 야외 산책에 이은 또 하나의 반가운 신호. 싼다. 오케이, 좋아요, 좋아요. 아유, 이 재미. 자, 이것도 이제 식분증을 해결하는 첫 발인 거죠. 설사한다. 응, 오늘 묽다. 그리고 산책동은 묽을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보통 산책을 해서 흥분하거나 하면 변이 묽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아, 흥분했을 때요? 네. 한번 가볼게요. 네, 너무 잘 움직이는. 아, 너무 이쁘다. 꽃 사이에 루이 있는 거. 루이의 외모처럼 모든 게 완벽했던 산책 솔루션. 루이? 자, 그럼 미처 해결하지 못했던 마지막 문제. 루이의 계단 공포증도 마저 해결해볼까요? 제가 봤더니 이 계단이 훨씬 더 처음에 연습하기엔 좋아요. 이쪽 계단. 네. 왜냐면 계단 자체가 폭이 넓어요. 높이는 높지 않은데 폭이 넓어서 저런 계단은 왜 못 올라오냐면 앞발이 올라가고 나서 뒷발이 올라갈 공간이 없다 생각해요. 아. 근데 지금 이런 계단은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부터 한번 연습을 해볼 거예요. 두 분 다 올라와 보세요. 이제. 이럴 땐 자기 스스로에게 우리 용기를 내줘야 돼. 자. 이번에도 놀라운 모습을 보여줄까요? 말해 뭐합니까? 성공! 그쵸. 이렇게 몇 번만 왔다 갔다 하면 금방 이런 건 연습을 할 거예요. 루이, 자, 올라오는 게 더 조금 더 쉬워요. 내려가는 것도 별거 아니구만. 옳지. 오. 결국에 애들이 무서워하는 거를 연습시킬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낮은 자극부터 차근차근 올려줘야 돼요. 저건 좀 폭이 좁아서 더 어려울 거예요. 저런 게 사실 일반적인 계단들이기 때문에 이름 부르고 올라오게 하고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땡기는 척만 했더니 왔어요. 과감히 걸어가는 모습이 자신 있어 보이긴 하는데. 에이. 오. 실제로 보니까 무섭네.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몰라. 이 계단은 무리인가 본데요. 네. 아니면 우리 다 내려온 다음에 올라가는 것부터 하죠. 올라가는 건 더 잘할 거예요. 한번 올라와 봤기 때문에 제가 도와줄게요. 올라가는 게 더 쉬워요. 우리도 항상 위에서 보면 높아 보이잖아요. 루이야. 자. 그죠? 올라오는 거 너무 잘하죠? 2초 만에 올라와. 루이야, 나 한번 내려가 봐, 다시. 네. 루이. 그렇지. 그렇지. 아직 어색한데 잘해. 아까 방금 분명히 못 올라와서 낑낑거렸었는데 얘는 한 번만 경험해주고 이거 괜찮네라고 생각이 들면 자기가 용기를 낼 수 있는 아이입니다. 아... 이제 계단 타기는 식은 죽 먹기인 루이. 습득력이 장난 아닌데요. 잘했어. 너무 기분 좋아. 너무 귀여워. 네, 잘했어. 너무 잘했어.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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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다 했다 오늘. 원래 하려고 했던 것보다 더 했다. 우리 루이 천재견으로 인정할 만합니다. 네, 오늘 루이랑 같이 한번 산책 해봤는데요. 아, 이제 루이는 정말 산책을 좋아하는 아이가 될 거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됐어요. 그러면 식분증도 좀 해결이 되고 집 안에서 흥분하고
막 활발한 것도 밖에서 풀면서 조금은 낮아질 거니까 꾸준히 하면 더 지금도 행복해 보이지만 더 행복한 루이 가족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